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우리가 원미래의 랩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미래 랩은 어떻죠? 쩔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원미래 랩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원미래 랩은 유연하고 칠하고 오리지널리티 있고 미국 본토 힙합에 가까운 굉장히 정교한 랩 스킬을 구사하는 태국 래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은 원미래 리액션 비디오에서 원미리 최고라고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원미리 만약에 기존의 스타일과 달리 약간은 좀 타이트한 랩을 구사를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좀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원미리 며칠 전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하나 업로드가 됐죠? 제목을 발음하기에는 유튜브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F It Up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F It Up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곡이 원미래 최근에 발매한 앨범 Only One의 이제 수록곡이잖아요. 그거의 트랙들 중에 의외로 원밀도 약간 타이트한 랩 스킬을 앞만 먹으면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색적인 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밀이 이렇게 프로듀서들로부터 비트를 받아오는 것부터도 좀 기존의 트랩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를 갖고 오기도 하고 뭔가 다이나믹한 느낌을 또 연출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레벨에 올라오면서의 원밀은 랩 스킬이 정교해진과 동시에 그 안에서도 트랩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가사, 태도, 뭐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은 원밀이 늘상 가사에서 말해온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원밀이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갔고 방콕 시내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좋은 곳에서 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간에 벌어진 개인의 어떤 신상의 변화들과 변하지 않는 힙합에 대한 태도, 나는 뭐 항상 작업을 할 때 무엇을 하고 하는지 뭐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래 F It Up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원미는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런 멋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겨울 자켓을 꺼내서 뭐 캐나다 구스 같은 이제 래퍼들이 입는 자켓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입고 랩을 뱉는 저런 모습들. 예, 나는 덥다고 느끼지가 않다. 왜냐하면 추운 곳에 있으니까. 또 콜드라는 말이 또 힙합에서는 또 굉장히 또 부유한 얘기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뭔가 믹스테이프 바이브의 이런 뮤직비디오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트랩 랩이라는 건 말이죠, 붐뱁 랩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여백과 좀 유연함이 있다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트랙은 공교롭게도 마치 붐뱁의 타이트함을 적용시킨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하다는 거죠. 뭔가 유연함 속에 타이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다. 참 이 곡을 들으면 제가 뭐 태국어 가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플로우 같은 면에서 보면 태국어 가사도 원밀만큼 연구를 해서 뭔가 자신의 랩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유려하고 뭔가 영어 스타일의 어떤 트랩 랩처럼 오리지널리티 있게 들리게 할 수 있는지를 원밀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에이, 이 뭔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곡 전개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옛날에 트랩에 있어서도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다변화한 음악적인 전개를 많이 꿈꿨던 레이블 사운드가 저는 캐시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캐시머니의 그런 느낌이 뭔가 퓨처리스틱하게 바뀌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오우. 이 곡은 또 놀랍게도 원밀의 그 벌스 있는 곡들 중에 3벌스까지 있는 곡입니다. 굉장히 원밀이 여기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랩을 뱉었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바이브는 원밀 아니면은 절대 표현 못할 거예요. 아, 뭐 좀 어떻게 보면 이 곡에서 원밀의 랩 스킬이 약간 좀 경이로운 느낌도 들려고 해. 자, 원밀의 랩을 예전부터 얘기했을 때는 참 바이브가 좋은 래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랩은 랩 스킬까지 갖고 갔어.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이제는 내가 쩐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밀은 늘 그래왔듯 죽이는 랩을 합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면서 타이트함을 동시에 다 보여줄 수가 있지? 오. 불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래퍼가 이런 타이트한 트랙을 녹음할 때 뭔가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잖아요. 뭔가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비스트 모드가 돼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랩을 뱉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원밀은 그런 상태에서 랩을 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좀 저는 이게 굉장히 원밀의 곡들이 매번 다 신선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선했던 거는 의외로 원밀의 랩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촘촘했고 타이트했고 빈틈이 없고 쉴틈이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랩핑으로 그냥 갔다는 거지. 그게 많이 놀랐고 원밀의 랩은 어느 정도 정교해진 부분이 있지만 이런 트랙을 들으면 또 원밀은 또 그 안에서도 뭔가 다른 시도,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원밀의 어떻게 보면 멈추지 않는 작업량에 비례하는 어떤 창의적인 랩 스킬의 다변화?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트랙이든 원밀의 가사나 원밀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태도 같은 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있지만 음악이나 랩 스킬에 있어서는 뭔가 좀 색다른 것을 뭔가 갖고 오려는 그런 느낌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밀이 무슨 음악을 하든 되게 지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지는 원밀의 어떤 기본적인 밑바탕은 바이브와 이런 랩 스킬에 있다는 거. 아무 래퍼든 이런 바이브와 랩 스킬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본토의 느낌으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랩을 뱉었을 때 뭔가 본토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래퍼가 있다면은 그 래퍼는 보통 래퍼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곡은 원밀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곡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